오늘은 사무엘상 15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얼적부터 이 사울 왕은 나쁜 왕, 악한 왕으로 배우고 사무엘은 아주 거룩한 선지자이며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사울 왕을 나쁜 왕이라고 비판하는 데에는 적어도 나는 사울 왕과는 다르다는 의미가 품어져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바리새인의 마음인 것이죠. 세리와는 다르다. 나는 세리보다는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과연 정말 그럴까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두 치우쳐 악을 행하도다. 이 고백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 자신이 바로 악한 자임을 고백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알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잘 지키고 예배 잘 드리며 십일조 잘 드리는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엎드리는 낮아지는 그 세리를 향하여 구원이 임하였다. 그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선포를 해주셨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낮아짐이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사울 왕도 악한 왕이지만 다윗도 사무엘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악한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결단코 구원함을 얻을 수 없는 자들이죠. 그들 또한 낮아지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에 바로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다윗 왕을 선하다, 의로운 왕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칭하는 것은 그의 삶이 의롭고 그가 성군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날마다 죄인임을 깨닫고 사울보다도 더 악한 죄를 지은 자지만 그 죄를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낮아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칭해주는 그런 의를 받았죠. 날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내가 바로 사울왕보다도 더 악한 왕이며 그 세리보다도 더 악한 자임을 깨닫고 날마다 나의 죄를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낮아지고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행진할 때에 그들을 공격하였던 바로 이 아말렉. 아말렉의 죄를 물어 그들을 진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사울 왕은 그 명령에 따라 아말렉을 치고 모두 진멸하였지만 그 가운데 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생포하여 데려오고 또한 그들이 소유하였던 것 중에 좋은 양과 소를 남겨서 데려온 것입니다. 그것을 본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였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전하였을 때그 사울의 반응은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그 자기의 죄인임을 깨닫고 사무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옷자락이 찢어지기까지 그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번제드릴 수 있도록 이 회개를 함께 드려달라고 부탁을 하였죠. 그래서 사무엘은 다시 사울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번제를 드렸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울 왕을 누가 손가락질을 할수 있을까요? 과연 누가 먼저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저는 사울 왕이 아니라 사울 형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울의 모습에서 바로 저의 완악함을 깨닫기 때문이죠. 자기의 먼저 성급함을 통하여서 사무엘에 앞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자기가 먼저 번제를 드려버리는 그런 사울의 모습,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죠. 성질 급하여 먼저 행해버리고 남들보다 먼저 빨리 그것 선택하고 나아감을 통해서 후회하고 일을 그르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성급하여 일을 저질러 버리는 그런 완악한 나의 모습, 하나님의 뜻 따라 천천히 행하기보다는 내 생각, 내 방법을 먼저 앞세워 나아가는 그런 완악한 나의 모습을 바로 사울 왕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또한 오늘 이 아말렉을 치는 이 모습,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하나님의 뜻 구하기보다는 내 생각으로 볼 때에는 이것이 좋다 하여, 이것이 하나님이 원할 것이다 하여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나의 완악한 모습, 하나님의 뜻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하며 그것 순종하기보다는 내 경험과 내 생각, 내 판단을 앞서 행하는 그런 완악한 우리의 모습들, 바로 나의 모습인 것이죠. 사울 왕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돌 던질 수 있는 자는 단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울 왕을 통하여 가르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완악함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이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사울 왕을 통하여서 배워야 될 우리의 완악한 죄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나는 세리와는 다르다라는 그런 완악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내가 세리이며 내가 바로 바리새인이며 내가 바로 이 사울보다도 더 완악한 점을 깨닫고 날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날마다 낮아지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